더더. 예? 더더. 더더? 이왕 나도 너무 언니마가 다 깎아먹어 본다. 예? 언니마가 다 깎아먹어 본다. 산짐승도 자주 출몰하는 깊은 산골. 나뭇가지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할머니만의 울타리였다. 얘 때문에 머리가 들어가나? 이 뭐 입이 들어가나? 세상과 전혀 교류하지 않으며 산속에 고립된 은둔 생활. 의지할 사람 한 명 없지만 할머니는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고 계셨다. 아, 미봐 죽겠어. 까마귀 막, 까마귀 왕신 미분지 몰래. 까마귀는 막 그래서 밉다, 나는.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 단 하나는 까마귀. 이봐라, 이봐라. 꽉, 꽉, 꽉. 내 머리 똥 묻다나. 하지만 그러면서도 할머니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는데, 깊은 산 속에서 홀로 퍼지는 웃음이었다.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변해가 됐다니까. 저절로 자꾸 웃어줘 본다. 막 말로 하면서도 막 혼자서. 늘 호탕하게 웃으며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산골 생활의 고단함을 증명해주는 건 할머니의 거친 손. 힘드시죠? 야, 그런데는 막 재밌다. 그런데는 재밌다.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? 다른 것도 없고. 세상에 관심이 없니다. 세상에 관심이 없다, 무관심이다. 바깥 세상 물정도 모르고, 마음에 안 들어가 못 산다. 마음에 안 들어가 못 산다. 할머니는 정말 세상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까? 그런데 그날 오후.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낮에 듣고 오셨다. 우리 아들 사다 줬다. 시장 아버지.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는 것일까? 아들이 있으시죠. 하지만 그 말만을 남긴 채 이내 라디오에 빠져들었는데. 뭐 왜 이렇게 왜 웃으세요? 아침에 좀 모이면 남편 흉을 많이 본단다. 남편 흉을 많이 본다. 할머니도 옛날에 그러셨어요? 신랑같이 살아봐야 뭐 흉을 보든도 뭐하든 시집을 못 산 여자가 뭐. 아니 아드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도 시집을 못 살았어. 사생아가 내가 키웠지요. 아. 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? 남편 그. 무조건 막 말로 못 한다. 좀 더 자세한 사연을 묻자 웃음기가 사라진 채 긴 침묵 속으로 빠져든 할머니. 더 이상 할머니에게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. 그리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의 밤. 어둠을 밝혀주는 건 작은 촛불 하나였다. 아, 누가 자지 뭐. 그냥 주무세요.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웃고 계셨다.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? 갈 때 가는 그 시간까지. 예? 가는 그 시간까지 여기 이러고 살아야 된다. 가는 그 시간까지. 가는 거 아, 내 100살 사지 싶어도 아무래도. 다음 날 산속의 아침은 일찍 찾아왔다. 새벽 5시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는데.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? 예, 맨날 하는 그대로지. 밥 주고 그릇씩 와야 된다. 이른 시간 본주의 집을 나서 어디론가 발걸음을 향하는 할머니. 거기 얼마나 이쁘다고 안 봐본다. 예? 거기 이뻐요. 손에는 밥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. 마음의 상처를 안고 홀로 찾아 들어온 깊은 산골. 이놈들 봐라.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늘 할머니를 반겨주는 자연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아주었다고 했다. 물도 맑고 고기도 많아.